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캠피디의 또 요리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렇게 요리를 잘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예, 아주 맛있었어요. 먼저 빨리 갈비탕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오늘은 비슷한 건데 조금 약간 어드밴스 됐습니다. 자, 갈비찜을 할 건데 갈비찜과 갈비탕은 기본적으로 먼저 번에 갈비탕 만든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앞에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갈비탕을 만드는 걸 먼저 보고 이해를 하시면 갈비찜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자, 첫 번째 고기를 갖다가 물에다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담궈서, 예, 따뜻한 물이면 안 되죠. 예, 고기 상합니다. 예, 차가운 물에 담궈서 핏물을 쭉 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예, 핏물을 쭉 빼놓으시고 물 갖다 중간중간 갈아갖고 빼놓으신 다음에 갈비 손질도 먼저 번처럼 너무 기름이 두꺼운 거는 다 잘라버리시고요. 네, 칼집 내셔갖고 초벌로 한번 삶아주는 거,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건너뛰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갈비탕보다 갈비찜은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 냄새가 좀 덜 나요. 예, 그렇지만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는 식당보다 맛있는 갈비찜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예,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은 집에서 잘 만들면 식당보다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자, 갈비탕하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핏물을 갖다가 3시간 동안 뺀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비를 꺼내서 깨끗이 씻어내고, 그다음에 기름이나 그 다음에 칼집 같은 걸 다 미리 한 다음에 초벌로 한번 삶는다. 어젯밤에 한 5분 정도 삶았는데 5분 조금 모자르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삶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갈비를 꺼내서 깨끗하게 씻고 그 물은 다 버리고 그 안에 냄비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차가운 물에서부터 갈비를 삶는데, 갈비탕 하면 갈비탕도 보편적으로, 예, 성질 급하신 분들은 바로 처음부터 양념 집어넣고 하는데 그 전에 제 장조림 영상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 갈비찜도 갈비가 입에서 살살 녹는 아주 부드러운 갈비찜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 삶으셔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양념 다 집어넣고 삶으면 어떻게 되죠? 예, 갈비찜이 너무 짜집니다. 그래서 원래 국물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물로만 이렇게 삶는 거죠. 거기다 파, 무 이런 것만 집어넣고 삶는 건데 똑같이 갈비탕하고 똑같아요. 한 1시간 정도 이상 삶아주세요. 근데 다른 건 좀 한 가지, 갈비탕은 국물이 많아야 되니까 국물을 많이 집어넣지만 이번에 갈비찜이기 때문에 고기만 잠길 정도로 삶아갖고 뭉그란 물에 1시간 정도 이상, 뭐 최소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 삶은 다음에 나중에 양념장을 만들어서 양념을 집어넣고 졸이면서 3, 40분 다 요리하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양념장 만드는 거는 제가 오늘 재료가 충분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맛있게 양념장을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각자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양념장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 재료를 위해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이것저것 좀 꺼내봤습니다. 뭐 여기 있는 재료가 더 있어도 없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됩니다. 자, 국물 조금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 무, 예, 먼저 번 갈비찜하고 남은 건데 무 조금 있고요. 양파, 예, 양파 있고요. 네, 파 있고 마늘 있고요. 생강도 있습니다. 청고추, 홍고추 뭐 이런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청고추, 홍고추는 없고 전 약간 칼칼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 브라키노라고 얘기하는 파이꼬치예요. 쥐똥꼬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원래 오늘 식초랑 액젓이랑 해갖고 태국식, 예, 양념장을 만들어 놓을까 하고 좀 사왔는데 이것도 조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간 맛이죠. 예, 표고버섯. 예, 표고버섯, 시타케 버섯이라는 거, 예, 이거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장조림 하려고 사왔던 꽈리고추가 있어서 꽈리고추도 조금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밤, 예, 당근 뭐 이런 거 있는데 당근이 집에 없어서 당근은 포기했고요. 밤 집어넣은 맛인데, 예, 밤도 생밤 가기 귀찮아서 그거 그냥 먹으려고, 예, 유기농 꿀밤, 예, 왕표입니다. 예, 유기농 꿀밤 사는데 이건 다 익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재료를 갖다가 마지막에 집어넣을 거, 미리 집어넣을 거 다 구분을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무는 익는데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좀 졸일 때 그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예, 그때 집어넣어서 한 40분 정도 졸일 생각이고, 파 같은 거 하고 마늘, 그 다음에 이 생강, 예,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그 다음에 프라키노 고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양념장에다 집어넣을 거 계획을 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념장은 기본적으로, 예, 간장에
뭐 이제 물엿 혹은 흑설탕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맛있죠.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집에 있으면 뭐 배즙을 집어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뭐 많이 있지만 갈비 만드는 양념하고 비슷하게 만드는데 좀 더 묽게 만들어갖고 졸여 나간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우선 마늘을 갖다가 다 예, 잘게 썰을 생각이기 때문에 먼지번처럼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면 되고요. 마늘은 다져서 용기에다가 넣고요. 저는 마늘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마늘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강인데 생강 좀 다지기가 좀 힘들죠. 생강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은 깨끗이 씻어왔고 준비가 됐습니다. 자, 양파는 나중에 볶을 때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양파는 따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나중에 졸일 때 같이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조금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맵습니다. 예, 태국 고추 이게 엄청나게 맵기 때문에 요거는 한 3개 정도만 아주 잘게 썰어갖고 어우 벌써 냄새 맡는데 기침이 올라오는데 어이구. 자, 이렇게 재료가 완전 났고요. 꽈리고추는 좀 미리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꽈리고추는 나중에 볶을 때 한 요만큼만 집어넣도록 하죠. 네. 자, 요거는 깨끗이 씻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재료들은 여기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요거 나중에 볶을 때 집어넣은 거, 이건 양념장 만들 때 집어넣은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거죠. 표고버섯. 예. 표고버섯이 들어가야지 국물이 맛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십자. 나중에 벌어져서 맛있겠죠. 이렇게 벌어집니다. 십자로. 이렇게 십자로 다 냈습니다. 표고버섯도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들어가는 무도 한 이 정도 정도. 이거는 찜에다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십자를 갖고 이 정도 사이즈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념장 만드는 거, 예, 기본적으로 간장 들어가야 되겠죠. 예. 간장도 거의 다 먹었네. 예. 간장 들어가야 되고. 다른 맛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흑설탕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엿을 집어넣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집어넣어도 되는데 저는 흑설탕을 집어넣도록.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났습니다. 흑설탕이 너무 빠졌어요. 예, 사고 났어요. 사고 났어. 이렇게 집어넣으면 너무 달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깝습니다. 버려야 돼요. 예. 저는 물엿 집어넣는 것보다 흑설탕 집어넣는 게 뭐 더 맛있더라고요. 맛술 있으면 맛술 집어넣으셔도 되고 집어넣을 건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집에 넣을 수 있는 거. 예. 매실청 있네요. 매실청. 예. 뭐든지 이것저것 넣다 보면 좀 맛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실청은 조금만 향이 강하기 때문에 매실청 조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집어넣을까요? 예, 액젓을 조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게세마리 액젓. 요것도 왜 그러냐. 예, 이거 자꾸 흘러서 이렇게 포장해 놨거든요. 예, 게세마리 액젓. 요것도 좀 깊은 맛을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게세마리 액젓도 조금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우선 간장을 좀 한번 맛을 보면 대충 간이 나올 겁니다. 약간 짜요.
약간 짠데 단맛이 있어서 괜찮고 또 양파에서 빠질 거고 지금 벌써 매콤한 맛이 확 올라와요. 매콤 짭짤하고 예, 괜찮습니다. 약간의 산미를 위해서 식초 조금만 넣을게요. 이 정도 집어넣었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간이 좋습니다. 이걸 먹어보고 맛있으면 갈비찜 다 된 거예요. 갈비찜은 1시간 반 정도를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를 집어넣고 한 1시간 정도 지금 갈비를 야들야들하게 삶았습니다. 푹 구웠기 때문에 이제 파는 쭉 쳐졌으니까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 그리고 무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갈비찜을 조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국물이 아까보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준비한 재료, 이 준비한 재료 중에서 우선 무 먼저 집어넣고요. 나머지 재료는 조금 이따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한 재료 중에서 이제 양념장 만든 거, 이거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한 40분 정도 더 졸이면 무는 말랑말랑 해줄 거고 거의 다 졸이기 좀 전에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자 갈비탕을 1시간 정도 그냥 파만 집어넣고 삶은 다음에 우선 아까 국물을 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파를 빼고요 나머지 재료들을 집어넣습니다. 우선 양념장을 집어넣고요 무를 한 4-50분 정도 삶으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무와 같이 넣고 삶습니다. 자 그동안 떡볶이떡 나중에 집어넣을 걸 좀 준비하는데 떡볶이떡은 요즘에 냉장 떡볶이떡이 많죠. 요거를 그냥 바로 끓는 데 집어넣으면 떡볶이가 다 갈라져서 좀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찬물에 이렇게 좀 불린 다음에 익기 바로 직전에 넣어주는 게 좀 좋고 원래 또 밤도 집어넣으면 좋은데 제가 밤이 없어서 요거 유기농 누드꿀밤 요즘에 껍데기 벗겨진 거 있죠. 요거를 사왔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다 익어 있는 밤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거의 다 익기 일보 직전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계란 지단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지단은 먼저번에 갈비탕 만들 때 만드는 법 한번 보여드렸는데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흰자 노른자 구분 안 하고 한꺼번에 같이 만들어 갖고 지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떡볶이 떡도 좀 넣어 갖고 불려주시고 밤도 몇 개 넣어서 같이 익혀주시면 요거는 금방 한 1-2분 내에 다 익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익은 갈비찜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뼈가 빠져서 너무나 좀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 고추 몇 개 뿌려갖고 조금 예쁘게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제 갈비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맛있는 갈비찜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고버섯 표고버섯 맛있죠. 십자로 이렇게 좀 잘라갖고 국물이 잘 되었습니다. 국물 맛이 입에 배서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떡볶이도 집어넣었죠. 떡볶이는 미리 물에다 불려 놓으신 다음에 끓을 때 한 2-3분만 끓이면 금방 익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맛있어요. 같이 넣고 끓으면 떡볶이 떡이 다 쪼개집니다. 그리고 밤도 집어넣었죠. 원래는 생밤을 집어넣어서 같이 삶으면 되는데 생밤 깎기도 힘들고요. 없어갖고 아까 유기농 꿀밤 같이 집어넣습니다. 맛은 비슷하게 나와요. 드디어 대망의 갈비찜을 먹건데 갈비찜 계란지단 자 그리고 이건 프리킨이라고 태국 고추인데 엄청 매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집에 홍고추나 청고추 있으면 그거 집어넣으면 되고 약간 매콤한 맛 좋아하시면 이거 집어넣어서 같이 먹어도 맛있습니다.
뼈가 이게 훌러덩, 네, 뼈가 이렇게 훌러덩 바로 벗겨지죠. 예, 이 정도로 돼갖고 야들야들 해야 됩니다. 고기가 그냥 바로바로 찢겨요. 예, 이렇게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젓가락질 하는데도 바로바로 찢길 정도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됐습니다. 밤 있고 표고버섯 있고 꽈리고추 있고 계란지단 있고, 뭐 계란지단 같은 건 뭐 사실 안 올렸었는데 좀 보기 좋으니까요. 예, 까만 음식만 나오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밤은 이렇게 본 거 처음인데 괜찮네요. 예. 그냥 껍질 벗겨져서 삶아진 밤 있잖아요, 요즘 파는 거. 예. 표고버섯은 생 표고버섯 쓰시는 분들은 미리 물에 불렸다가 이렇게 삶으셔야 되고요. 생거 쓰신 분들은 이제 같이 마지막에 다 익기 한 10분 전에 그때 집어넣어서 국물을 내시면 이제 부드럽게 금방 버섯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2시간 가까이 삶으니까 장조림 고기같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갈비탕과 갈비찜 뭐 컨셉은 똑같아요. 처음에 고기를 3시간 동안 불려놓는다. 예, 3시간 동안 불리는 게 아니라 핏물을 빼는 거죠. 예, 3시간 동안 핏물을 뺀다. 예, 핏물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다 한 번 초벌로 삶는다. 한 10분 정도 삶고 물을 버린 다음에 깨끗이 갈비를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우선 갈비탕,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건 갈비찜은 양념을 집어내는데 처음부터 양념을 집어넣고 2시간 굽으면 국물이 다 쪼그라들고 짜지죠. 예, 그래서 처음에 1시간 정도는 그냥 삶는 게 좋아요. 예, 파 정도만, 대파 정도만 집어넣고 삶으면 좋고 1시간 정도 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파는 이제 국물 쭉 나왔으니까 건져내고 만든 양념장 집어넣고 한 무 집어넣고 한 40분 정도 졸이면 한 40분 정도 졸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 끝내기 한 10분 전쯤 해. 그때 꽈리고추, 양파, 그 다음에 표고버섯 이런 것들 집어넣고 마지막에 한 5분 전에 물에 불린 떡볶이떡 이런 거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밤도 집어넣고요. 밤은 생밤이면 먼저 익혀야 돼요. 예, 생밤이면 한 20분 전에 집어넣어야지 익습니다. 그리고 좀 모양을 위해서 원래 청고추, 홍고추 집어넣으면 좋은데 청고추, 홍고추가 없어갖고 예, 빨간 거 보이시죠? 예. 여기에 프리킨이라고 국물 낼 때도 원래 이걸 쓰면 안 되는데 태국 요리에 쓰는 그 고추예요. 베트남 요리도 많이 쓰고 근데 이건 엄청나게 맵습니다. 예, 한국 청양고추에 7배 정도 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집어넣어서 하면 약간 달달한데 칼칼한 맛이 나는, 그래서 입맛이 돋우는 이런 갈비찜을 촉촉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갈비찜 만드는 거는 양념장 만드는 건 각각 집마다 비법이 있는데 뭐 갈비 양념하고 비슷해요. 예, 갈비 양념하고 비슷한데 중간중간 간 보시면서 만드는 게 좀 중요하고 집집마다 있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제대로 만들면 뭐 배즙도 들어가고 사과즙도 들어가고 뭐 꿀도 들어가고 별의별 게 뭐 비법마다 뭐 너무나 많은데 저는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집에 있는 재료, 그냥 집에 있는 재료에서 그냥 했는데 그래도 맛을 꼭 좌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간장이 있어야죠. 예. 그 다음에 뭐 설탕 들어가죠. 물엿 대신. 근데 설탕은 물엿 없어 그냥 설탕 쓰는 것보다 흑설탕 쓰면 좀 더 맛이 괜찮고요, 요리가.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죠? 예. 집에 있는 가진 양념 다 집어넣으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멸치약젓 집어넣는 거, 예.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은데, 멸치약젓 집어넣으면 비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국물이 되게 풍부해져요. 예. 모든 국물 요리에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고, 아주 조금만 집어넣으면 그게 뭐 좀 천연 조미료 같이, 예. 이런 맛이 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집어넣으시고, 나머지 있는 재료 하면서 하면 맛있어요. 예. 이거 중요한 거는 고기를 한번 핏물을 빼서 좀 한번 삶아서 다시 한번 한다. 예, 그럼 고기에서 냄새가 없어요. 그러면 양념이 진하지 않아도 고기 맛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또 고기의 잡내가 전혀 안 나고요. 나머지는 본인의 취향껏 예, 양념을 넣고 맛있게 드시면 즐거운 예, 갈비찜 집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요리 또 한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